요즘은 어쩌고 하길래 오랜만에 D&D를 꼭 펼쳐봤는데 아직까지도 어렵다니까? 시작해 죽겠네요. 뭔가 되게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서 외우기도 쉽고 단순하게. 기간 저항골림 뭔데 이게? 아 그래 나 있잖아. 아까 요즘 CRPG 많이 하니까 혼자 뭐 하고 있었냐면은 나중에 더널이라든가 더널 이어리니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여기 마법 같은 게 있잖아. 이거 마법을 책을 쫙 읽었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. 어떤 마법은 만화 소모가 이만큼이고 이거는 이거보다 세고 막 그런 마법끼리 등급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가 얼마나 센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즉회나 파판을 보면은 진여신도 그렇고 뭐 메라, 메라미, 뭐 메 이오, 이오나즌 이런 식으로 앞에 속성 플러스 접두어나 접미사 갖다가 마법의 등급을 나누잖아. 이거 매기도, 매기도라, 매기도라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거를 비슷하게 한국어를 어떻게 잘 섞어가지고 속성별로 마법을 만들어보려고 그랬다? 의성어 이태어로? 야,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. 근데 만들면서 느낀 건데 메라 같은 게 정말 잘 맞는 주문이야. 불나라 불나리 불났다. 불났다. 이거를 만들어보는데 처음 만들었던 게 그래서 화루였어요. 화루역에서 따온 거거든? 여기서 근데 좀 더 언어를 꽂아니까 한국어 느낌이 안 나고 얼음은 루파였어. 화루에서 반대로 말하는 느낌도 나고 이게 펄펄에서 따온 거거든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주문을 만들었는데 포켓몬 이름 같아. 주문 어쩌고 하길래 오랜만에 D&D를 꼭 펼쳐봤는데 아직까지도 시작해 죽겠네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서 외우기도 쉽고 단순하게 기간 저항굴림 뭔데 이게. 만들고 싶어서 해봤는데 어렵더라. 대형금 하나 숫자 붙이라고? 그게 옛날에 나 테일즈 시리즈 할 때는 주문이 맨 처음이 아쿠아 스파이크였나? 아쿠아 스파이크 스플래시 인브리에스 엔드였거든? 플레어 드라이브, 그 다음 연계가 포톤 블레이즈, 번 스트라이크 다음 뭐지? 볼케닉 레인가? 볼케닉 레인은 그거 아니야? 그 BOE 아니야? 가물가물하다. 너무 오랜만이라. 근데 저런 거 보면은 주문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진짜로. 안녕하세요 방피 나오세요. 그리고 주문을 만들었을 때 이름이 존나 세 보이는데 써보니까 핏이 걸리면 좀 그렇잖아. 좀 그렇잖아요? 처음 포톤 블레이즈라는 걸 써보고서 와 접시 존나 세겠구나 해서 써봤더니 뱀지 300 뜨더라. 그 전에 있던 기술이 450 뜨던데 존나 억울했거든. 기술명 만들기 힘들면 각자 영창 만들어 오라고 하죠. 아 그 내가 그래서 기술명 만드는 거 같다가 되게 대단하다 싶었던 게임이 근데 서프라이시아라는 RPG 게임 알아요? 국사 1인 제작 게임이거든? 알만툴로 만들어진 1인 제작 게임인데 여기에 그 기술 이름이 뭐냐면 이 게임이 그냥 좀 쌈마이한 감성도 있어가지고 기술 이름이 막 100볼트 이래. 100볼트 전기쇼크, 200볼트 전기쇼크, 300볼트 전기쇼크 이러거든? 근데 광역으로 바뀌잖아? 그 100볼트 스가 돼요. 이게 광역이라서 S 붙어가지고 존나 웃겨 이거. 중간에 그것도 있었어. 그 촌장네 집에 가가지고 왼쪽 상자를 열면 1,000원이 나오는데 그 1,000원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촌장이 그래. 그 아내는 촌장댁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상자를 열고 안에 있는 금품을 가져가는 그런 남자였던 게 인가 하면서 나한테 꿈을 준단 말이야. 그러면은 못 가져가. 나중에 한참 뒤에 게임이 한 중후반 후반 넘어가가지고 마을에 다시 갈 일이 있어. 그 마을 간단 말이야. 가가지고 다시 그 상자에 말을 걸면은 다시 나한테 꿈을 줘. 아내는 지금 남의 방에 들어와서 돈 천 원을 꺼내는 내 플레이타임을 보니까 가져가도 문제가 없겠구만. 가져가게 하면서 그냥 죽. 지금은 가져가도 밸런스가 문제가 안 될 거라고. 하루 하루 루루 하루 파스 하루 파스.